안녕하세요. 알고 가면 도움되는 초등 1학년 생활을 소개할 개남초등학교 교사 배수영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이 영상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생활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며 위태로움, 걱정을 덜어내는 지혜로운 전략가이자 학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학부모님과 나눌 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는 것, 초등학교 1학년이 전과 다른 점, 즉 변화 그리고 그것을 맞이하는 마음가짐, 초등학교 1학년 학교생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과 교과서, 코로나 시대의 변동성이 큰 학사 운영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초등학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설렘과 기대입니다. 길게는 5년, 짧게는 1, 2년. 익숙해진 어린이집, 유치원을 벗어나 초등학생이 된다는 설렘. 어떤 친구를 만날까? 교실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공부를 할까 등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합니다. 둘째는 자부심입니다. 더 이상 유아는 아니라는 생각, 진정한 학생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함께 스스로도 전과 달리 여러 면으로 발전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고민과 걱정, 두려움입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에 간다는 것, 새로움의 다른 이름은 걱정이고 이에 따라 고민도 생기겠죠. 급식에 먹기 싫은 게 나오면 어쩌지? 친구를 못 사귀면 어쩌지?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어떡하지? 등등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 두려움은 아이들이 가진 기질에 따라 다릅니다. 태생적으로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아이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초등학교는 엄격하고 무서운 곳이라는 인식보다는 선생님은 언제나 친절하게 도와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로 자녀의 걱정과 고민, 두려움의 강도를 낮게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초등학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학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성장해서 초등학생이 되었다는 대견함은 잠시뿐, 학교 생활에 적응은 잘할 수 있을까? 한글을 다못 익혔는데, 수개념이 명확하지 않은데 공부를 잘 따라가면 못 따라가면 어쩌지? 7세 때보다 오히려 집에 일찍 오는데 아이의 돌봄은 어떡하지? 코로나가 극성인데 등교는 제대로 할수 있을까 등등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이나 행동을 은연중에 배우고 흡수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걱정이 입학을 앞둔 자녀에게도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학교 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험을 토대로 알고 가면 도움이 되는 초등학교 1학년 생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학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변화와 마음가짐으로 초등학교 1학년이 전과 다른 점, 그것을 맞이하는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이가 마주하는 변화를 이해하신다면 학부모님께서도 내 아이가 뒤처질까 걱정하고 조바심 내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가 겪는 첫 번째 변화는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때만 해도 정확한 등교 시간이나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비교적 그때그때 할수 있었습니다. 즉,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바뀌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다르지요. 등교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지키고 따라야 하는 명확한 규칙이 존재합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맞춰주는 것도 아닌, 사회에서 주어진 틀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맞춰서 적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맞춰졌던 규칙을 내려놓고 진정한,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따라서 1학년 1학기에는 아이가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하며 적응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책상에 앉아 10분 내외로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 의견을 말하며 의사소통한다면 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로는 일상의 자조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것입니다. 자조기술이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이자 또래 관계 및 사회활동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유아기부터 발전시켜온 스스로 밥 먹기, 옷 입고 벗기, 목욕, 몸단장하기 등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야 할 시점이라는 뜻이지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는 급식 시간에 수저가 제공됩니다. 바른 젓가락질이든 아니든 혼자 반찬을 집을 수 있어야 급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지요. 자기가 먹다 흘린 것을 더러워하지 않고 혼자 치울 수 있고 우유값도 스스로 열어서 마시며 책상 서랍이나 사물함도 정리정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화장실 가서 대소변을 보고 뒤처리할 수 있는 것 등 학교 생활에서 요구되는 자조기술은 참 많습니다. 이런 능력은 하루아침에 커지는 것이 아니므로 집에서 하나씩 연습해보며 요령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이가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화장실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실수할까봐 걱정되신다면 아이가 여유있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대변을 하고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벌바지와 속옷을 학교 사물함에 넣어두시면 실수 상황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학부모도 아이도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하기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효과는 이미 많은 매체를 통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학생은 같은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부정적인 감정에도 덜 휘둘립니다. 자신도 남도 탓하는 것이 적습니다. 이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부딪힐 어려운 일에도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다시 해볼까? 라는 마음으로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을 털어내고 빨리 회복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이런 학생들은 본인 자체의 스트레스가 적기 때문에 스스로 편안하고 다른 친구들도 편안하게 느끼기 때문에 교우관계가 좋습니다. 또 회복 탄력성이 높아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업 성취도도 높아집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들어가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으로 연결되는 긍정의 습관이야말로 제가 본 최고의 금수저라 생각합니다. 알고 가면 도움되는 초등 1학년 생활 두 번째 장은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코로나 시대의 필수 행동,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입니다. 교육부에서 만든 앱인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실시하며 코로나19 임상 증상, 동거인의 확진 및 검사 여부, 자가격리 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됩니다. 이 질문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에만 등교가 가능합니다. 학부모님께서 응답한 결과는 담임교사의 나이스와 연계되어 전송되며 설문 결과가 없으면 학생의 교실 입실이 제한될 수 있으니 등교 전 잊지 않고 질문을 꼼꼼히 읽고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모두의 건강을 위해 등교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진단 질문에 예라고 응답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되오니 정확하게 자가진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가정체험학습과 결석에 관한 것입니다. 가정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하며 가족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답사, 현재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에 포함됩니다. 체험학습 일수는 원칙적으로 연간 수업 일수의 10%인
19일이나 2022년 1학기에는 코로나 상황이 반영되어 20%인 38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예정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체험학습 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체험학습 신청 기한은 학교별로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석에 관한 것입니다. 결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이나 출석 인정 결석과 병으로 인한 결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 자가격리를 포함한 코로나로 인한 결석은 출석 인정 결석입니다. 따라서 건강상태 자가진단의 응답을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으로 인한 결석일 경우 학교 양식의 결석계와 약봉투, 진료확인서, 학부모 소견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준비하시면 됩니다. 조퇴는 사유 발생 시 담임교사에게 미리 연락 후 조퇴 가능하니 문자로 미리 알림해 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준비물 알림장, 가정통신문에 관한 것입니다. 학생들의 옷차림은 예쁜 것도 좋지만 활동하기 편한 옷이 가장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교실의 난방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이가 더우면 스스로 벗을 수 있게 적당한 두께의 옷을 겹쳐 입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물로는 가벼운 책가방, 실내화, 신주머니, 필통, 각종 학용품을 준비하되 색연필이나 사인펜은 보통 12색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더불어 KF80 이상의 여분 마스크, 휴지, 물티슈 등 필요한 준비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학기 초 담임교사의 안내를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필, 색연펜, 사인펜, 크레파스 등 낱개별로 이름을 다 쓰고 실내와 신주머니 책가방은 안쪽에 이름을 써서 타인에게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필통이나 지우개는 장난감으로 활용 가능하거나 떨어뜨리면 소리 나는 것, 캐릭터가 많은 것은 피하고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알림장은 1학년은 손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알림장 앱이 많아서 많은 선생님께서 앱을 활용하십니다. 이럴 경우 알림 앱이 부모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학생이 과제나 준비물을 모르고 챙기는 것이 부모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오히려 번거로울 수 있지만 자녀의 습관 형성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녀와 함께 알림장 앱을 함께 확인하고 스스로 챙기도록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주 준비물과 학습 안내를 위한 주간 학습도 꼭 확인하시어 미리 준비물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초는 가정통신문이 많습니다. 요즘은 앱을 활용해서 대부분 가정통신문이 전달되나 학기 초는 학생 건강 상태나 개인정보 동의 등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가정통신문이 많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한을 지켜 제출하는 것이 담임교사를 도와주는 일입니다. 학교는 학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므로 알레르기 사항을 포함하여 담임교사가 내 아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생활 시정표와 등하교 급식입니다. 1학년은 주당 23시간의 수업으로 4교시 수업일 이틀, 5교시 수업일 사흘이 있습니다. 단 입학 후 2, 3주 동안은 적응 기간으로 매일 4교시 후 하교합니다. 이 적응 기간은 학교별로 다르니 주간 학습이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은 코로나 이전에는 1시간 40분 수업, 10분 쉬는 형태였습니다. 오미크론 대응 상황에서는 블록 형태의 80분 수업도 가능하며 수업 후 몇 분을 쉴 것인지, 급식을 먹고 수업을 할 것인지, 점심 시각이 늦어져도 수업을 모두 끝내고 점심을 먹어서 개별 학생의 급식 선택권을 보장할 것인지 등등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에 학교별 생활 시정표도 많이 다릅니다.
다음은 등하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은 바쁘고 잠에서 깬 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침을 먹기 힘들어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달리 아침 간식이 없기 때문에 아침을 먹지 않고 등교한 아이들은 한두 시간이 지나면 많이 배고파합니다. 아침을 꼭 먹고 정해진 시간에 등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교길은 큰 길을 중심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며 연습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교 후 학생의 오후 스케줄을 서로 협의해서 정하고 방과 후 학교 시간, 장소, 학원 시간 등을 미리 알려주어 자녀가 시간 관리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교내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자기 교실이나 교무실로 가서 도움을 청하면 된다고 일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급식입니다. 급식은 학교 여건에 따라 급식실이나 교실에서 먹습니다. 요즘은 비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식사시간 대화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실 급식의 경우 대부분 배식, 퇴식 도우미가 있으며 학교에서 수저를 제공하나 개인 준비도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음수대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마실 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기 초 학생 건강 상태 조사에서 알레르기 상황을 꼭 알려 급식실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돌봄교실에 관한 것입니다. 돌봄교실 입급 신청은 신입생 예비 소집 기간에 이루어지며 신청하셨을 경우 지금 정도면 어떤 반으로 배정되었을지 통보받으셨을 것입니다. 돌봄교실 입급 기준은 학교별로 다르지만 보통은 맞벌이, 저소득 가정이 우선됩니다. 기준에 의해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결혼 발생 시 대기순에 의하여 입급됩니다. 돌봄교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입학식을 포함한 모든 날에 운영되며 사전에 등원 여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돌봄교실 자체로 오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며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1인 1강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간식이나 방학 중 급식은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며 간식 급식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방과 후 교실입니다. 학생의 특기 적성을 신장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보통 1분기는 3월 중순에 시작됩니다. 돌봄 교실 입급 아동의 경우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 수강 후 다시 돌봄실로 돌아올 수 있으나 외부 프로그램 이용은 다시 돌봄실로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매우 다르므로 학교별 안내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과 후 학교 수강료는 연말 정산 시 교육비로 자동 제공되므로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가면 도움되는 초등 1학년 생활 세 번째 장은 교육과정입니다. 먼저 입학 초기 적응 활동입니다. 입학 초기 적응 활동은 입학 후 2, 3주간 이루어지며 이때는 매일 4교시 후 하교합니다. 주로 학습,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활동으로 학교 여러 시설 둘러보기 및 이용 방법 익히기 등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이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은 교과는 배우지 않고 학교별 교재를 이용합니다. 다음은 2001호 개정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입니다. 교육과정은 교과와 안전한 생활을 포함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학년이 묶여서 학년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학년 군에서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배웁니다. 국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다섯 개 영역, 수학은 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의 다섯 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은 통합 교과로 배웁니다. 한 학기에 배우는 국어 교과서는 총 세 권으로 국어 가와 나, 국어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어 활동은 워크북 성격의 보조 교과서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특히 한글 해득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요. 2015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한글 교육 시간 60여 시간으로 강화되었으며, 연필 잡기에서부터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 받침이 없는 글자, 받침이 있는 글자, 겹받침 순으로 배우며 어려운 겹받침은 2학년까지 계속하여 학습합니다. 이에 맞춰 국어 교과서에서도 한글 해득 교육의 절차와 단계를 강화하고 체계화하였으며,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친숙하게 접근하고 제자 원리 중심으로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에 배우는 수학 교과서는 총두 권으로 수학 익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학 익힘은 워크북 성격의 보조 교과서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특히 요즘 수학은 스토리텔링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알맞은 수학 지식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통합된 교과서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봄, 여름은 1학기에, 가을, 겨울은 2학기에 배웁니다. 교과서는 학기 초에 미리 나눠주고 필요할 때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평가입니다. 요즘의 평가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과정 중심 평가로, 평가는 각 교과 영역별 성취 기준에 도달한 정도에 따라 보통 상중하 3단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국어 문법의 경우 단원에 제일 부합하는 성취 기준인 한글 자모의 이름값과 소리값을 알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쓴 다음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수행 정도를 상중하로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1학년 1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교과 평가 결과를 통지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상담입니다. 학부모 상담은 각 학기별로 학부모 상담 주간에 운영됩니다. 방문 상담이 아닌 전화 상담, 야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꼭 상담 주간이 아니어도 미리 약속만 한다면 다른 날에도 가능하니 상담 주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담 주간은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교사와 협력하는 과정입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교육관, 집에서의 생활 모습, 자녀의 장점과 소망 등을 담임 교사에게 제공하여 아동의 이해를 도우며, 담임 교사는 아이의 교우 관계, 학업, 생활 태도 등 학부모가 알기 힘든 객관적인 자녀의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내 아이에게 설마 이런 모습이? 하고 놀라실 수도 있으나, 밖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집과 다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가면 도움되는 초등 1학년 생활 네 번째 장은 코로나 시대의 학사 운영입니다. 첫째, 오미크론 대응 지표에 따른 탄력적 학사 운영입니다. 뉴스를 통해 알고 계시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모든 대응이 학교 중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신속한 확인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핵심 지표를 활용하도록 하는데요. 정교생 중 신규 확진 비율이 3% 내외거나 학년 또는 학급에서 확진 격리로 등교 중지된 학생이 15% 내외 기준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 등교 원격 복합 수업, 전면 원격 수업 형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한 교육청 지침은 며칠 전온 상태이며, 학교별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추후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학교 학사 일정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 학생 모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실수할 기회를, 학부모 자신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을 주십시오. 6살 아이가 아닌 6살 사람으로 대하며 스스로 할수 있는 자기 주도성을 키워야
진정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